제가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죄송해요. 저희가 엄청난 실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토카플이에요. 오늘은 진짜 대망의 저희의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요? 네. 네. 나름 프로젝트인데 드디어 저희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좀 바꿔보려고 네.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맞습니다. 막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인스타 열심히 찾아봐서 괜찮을 것 같은 곳을 골라서 이렇게 왔는데 홍대에 왔어요. 네.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네.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맞아. 오늘 알차게 홍대에서 데이트하자고요. 네. 좋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중이잖아. 그래가지고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우. 그냥 갑자기? 너 근데 옷이 약간 오늘 패션왕에 나오는 그 아 그래 아 자기가 오늘 가져온 거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고 그럼 우리 사진 찍으러 애초 고싱! 고싱! 지금 찍으러 왔는데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죄송해요. 친구 엄청난 실수였어요. 당일날 예약하는 걸로 이렇게 쭈루루 나 찍고 분할 찍고 같이 둘이서 찍고 이걸 생각해서 예약을 했다 생각했는데 토요일날 한컷 찍는 거 하고 다음날 이제 그 다음 시간타임에 예약해갖고 내일 또 와야 돼요? 네, 내일 또 와야 돼요. 그래. 아 진짜 나 몰랐어. 너무 비싸. 내가 어디 밥 살게. 진짜 내가 소개할게. 그럼 좀 괜찮나? 나 지금 눈치 보여. 나 지금 그럼 아니 나는 오래 취소도 못해. 내일 당장 내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커피 맞아. 우리 그거 찍으려고 왔잖아. 좋게 생각해. 내가 소개 살게. 알겠어. 내가 진짜 꼭 약속해. 살게.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네. 근데 괜찮아요. 막타임에 예약하셨으면은 제가 촬영하고 가도 되는데 다운타임 소품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제가 잘 못 본 제 잘못이죠. 아이쿠 좀 친구 살짝 고개도 이쪽으로 기울고 가면 그런 게 맞아요. 너무 예뻐. 진짜 메이크업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희 보상 받으실 거예요. 잠시만 마스크 착용하고 계세요. 미안해. 잘 찍었어? 잘 찍었어. 남자 친구분은 어떤 분위기로 찍었으면 좋을까요? 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얘 어울리는 게 뭘까요? 인스타 프로필도 바꾸고 뭔가 본영이도 이제 개인 채널 하나 슬슬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찍으러 왔습니다. 얼굴?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좋아요? 여기? 자기? 난 다 잘생겨서 진짜요? 얘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 웃을걸요 그러면? 진짜 살짝 네. 다리 한번 볼게요. 다리 네. 한번 보면은 네. 맞아요. 팔이 살짝 자연스럽게 네. 올라오거든요. 셀렉터로 올게요. 네. 잘 나온 사진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3개 중에서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3개 중에서는 이게 근원한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맞아. 등심. 일판 등심. 항소독제나 좀 하고 와야겠다. 알겠어. 여기 찌질해 보이냐 오늘따라? 못때만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찌질해 보여. 그러네. 근데 이렇게 하면 찌질해 보여. 내일 다시 와야 돼요 저희는. 내일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우와. 네가 산다고? 내가 살게. 왜? 내가 실수를 두 번이나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마다하지 않지? 그렇게 찌질하게 있지 말라고. 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육즙이 나와.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육즙이 장난 아니지 않아? 맞지? 잘 왔다. 여기 진짜 맛있다. 응. 기분 풀리지? 맛있는 거 보니까. 맞지? 응, 그래. 기분 좀 풀러. 고기가 진짜 질이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응. 사기 같잖아. 응, 알았어. 근데 왜 기가 갑자기 살았어? 어? 내가 사니까. 어? 내가 사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먹어봐. 다리가 네 조각밖에 없어서 한 조각 줄어. 어, 왜? 다리 네 조각이라서. 자, 먹어볼게요. 네. 어떤 맛이야? 되게 부드러워. 잘 먹어. 진짜 맛있어. 와. 그니까 고기가 색깔이 장난 아니야. 와. 소박이지. 아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업진살이에요. 업진살. 왜 무슨 맛이야? 녹아? 일단 녹는데? 아 진짜? 되게 고소해. 응. 맞지? 되게 고소하지? 참기름 바른 것 같았고. 참기름 안 발랐는데. 근데 입에서 스르륵 먹는데? 어.
육즙이 그래. 팡 퍼지면서 기름이 쫙 나면서 기분 좋아? 응. 너무 기분 좋아. 맛있게 먹읍시다. 네. 이렇게 밥을 다 먹었는데 결국 내일 또 다시 홍대로 가게 됐네요. 그니까요. 어쨌든 그럼 내일 봬요. 내일 봬요. 다음날이 돼버렸네요. 그쵸. 오늘 저희 진짜 저희의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바꾸려고 합니다. 좀 힘드네요. 어제 제가 눈치 보느라 자기 전까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맞아. 제가 맛있는 거 사줬어요. 맞아요. 사진 찍으러 다시 어제 갔던 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렛츠 고고싱! 렛츠 고고싱! 저희 나눠서 주셔가지고 오늘 증사까지 찍고 카페까지 찍고 증사 이제 배경을 골라야 돼. 색깔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저 고르기 힘든데? 뭘로 할까? 아 보라색 할까? 이거는?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그냥 저희 편하게 음악 듣기에 저작권 센스가 만점이죠. 여기 어디예요? 금호다 스튜디오예요. 여기 유명하잖아요. 네 저도 마치 손님 입장으로서 예약한 건데 어떻게 또 우연히 이렇게 돼갖고 회색 같은 건 어때? 실버? 실버가 나쁘지 않은데 어제 찍은 거랑 비슷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가? 여기 대기하는 곳이 있어요. 옷을 주셔. 저기 화장할래? 응 해줘봐. 했어? 내 화장? 응 저거 했어. 시험 자국만 좀 지워줄래? 시험 자국은 포토샵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옷 이쁘다. 그래? 어 어제 거보다 난 더 잘 보이는데 어깨가 진짜? 어깨 좀 뽕을 넣었어. 응 꽂혀. 제가 이쁘게 조명 작업하고 촬영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서도 찍고 앉아서 상반신 위주로 나올 수 있게 눈도 나와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저만 모르죠. 들어와서 아, 너무 좋아요. 여기 칭찬 메이커예요. 진짜 감옥이야. 진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증사 찍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저는 사진 좀 미리 촬영만 있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어깨뽕 확실히 들어가고 오늘 증명 사진도 이쁘게 나오겠는데? 나 어깨가 필요하거든. 어깨뽕이 제일 중요하다. 사진 촬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어깨잖아. 저는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오늘 모든 질문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지. 응, 이제 나오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 맞아. 너무 잘 찍고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셨어. 어색함 없이 저희가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은 끝이고 아 끝났다. 이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프사도 바꿀 거고 맞아. 저희 인스타도 프로필 바꿀 거고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